메기 이론이라고 아시죠? 네. 메기 하나가 연못에 들어가면 연못의 생태계 그 물고기를 더 건강하게 만든다는 그렇죠? 똑같은 종류의 물고기 아니라 이종의 물고기가 딱 들어가서 그것을 막 틀어지고 긴장감을 조성하는 게 다른 목소리가 들어가는 게 제가 최고위원이 된다는 것은 우리 민주당 중앙당에 메기 같은 역할을 하는 거고요. 근데 그게 제가 다섯 명 중에 다섯 명으로 들어간 게 아니라 수석으로 들어갔다면 메기가 들어간 게 아니라 가물치가 들어간 거예요. 완전히 중앙당의 시각이 바뀌어야 된다. 지역을 보게 된다. 지역의 풋뿌리 정치를 보게 된다. 지역의 민생의 현장을 보게 된다. 그렇게 돼야만 민주당 중앙당이 건강해질 겁니다.